산으로 바다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여름. 뜨거운 더위도 잠시 비켜가는 곳이 있습니다. 순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 방천산에서 즐기는 여름 산행의 매력.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순창에 가면 1만 2천 봉 금강산의 정취를 지니며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강천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원하다. 아, 요즘 무더위 피해서 물가로 많이 가시는데 이렇게 산을 오는 것도 색다른 피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물소리도 나고 또 새소리도 나고. 녹음이 짙게 물든 강천산은 여름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이곳은 울창한 숲과 함께 그 사이로 흐르는 시원한 계곡물이 남녀노소 많은 이들의 자연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와, 공기도 맑고 물도 너무 깨끗해요. 강천산의 물은 정말로 맑습니다. 사시사철 이렇게 물이 마르지 않고요. 그리고 호수도 많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됩니다. 사계절 내내 흐르는 계곡과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지닌 강천산. 입구에서부터 가장 먼저 반겨주는 산행의 시작을 알리는 이 폭포는 강천산 여름 풍경의 단연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시원한 물줄기 아래를 지나면 지난 잘못도 씻어준다는 전설을 갖고 있다죠. 정말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은데요. 물줄기 완전 시원하다. 와. 멋있죠? 네, 멋있어요. 네, 앞에 보이는 폭포가 병풍 폭포입니다. 마치 그 병풍을 쳐놓은 것 같은 모습을 닮았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거북이 등을 닮았고요. 그리고 예, 오른쪽이 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도 보이죠? 순창이 그 장수 장류의 고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바로 장수하면 거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병풍바위가 거북이를 닮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 그래서 여기 있군요. 그래서 장수 고장이고요. 이곳에선 신발을 잠시 벗어 던져도 좋습니다. 가파른 산길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길로 이루어져 있어 맨발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것 또한 색다른 재미를 주는데요. 걷다 보면 자연스레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길들. 하늘에 닿을 듯 쭉 뻗은 나무가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고마운 자연 그늘이 되어줍니다. 반가운 길동무도 만났는데요. 여기는 등산이라기보다는 걷는 거. 걷는 그 힐링 산책로. 네, 산책로. 나무가 이렇게 숲해져서 진짜 좋아요. 이렇게 다리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도 다리가 안 아픈 거야. 이렇게 막 사각사각 이렇게 모래에 이렇게 밟으면 그런 기분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좋구만요. 그래서 지금 저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아, 네. 이렇게 맨발로? 예.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는 계곡 덕분에 지칠 때면 언제든 쉬어갈 수 있습니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투명하고 맑은 물이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데요. 마치 시간도 천천히 가는 듯 여유로운 순간을 선물했습니다. 아까 산책로 걸으면서 살짝 땀이 났는데 이 계곡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해서 그 더위가 싹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나는 길마다 소소한 즐거움 또한 만나게 됩니다. 저마다의 소원이 담긴 돌탑엔 어떤 바람들이 있을지. 저도 돌하나에 제 마음을 담아봤는데요. 왠지 그 어떤 소원도 이뤄질 것 같습니다. 숲과 계곡이 우리 몸에 시원함을 준다면 이곳은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 같아요. 강천사를 지나 열심히 오르다 보면 이곳의 랜드마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긴 구름다리 보이시나요? 이 다리를 건너야만 강천산에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찔한 높이지만 발 아래 풍경과 시원한 바람에 무서움도 잊었습니다. 역시 아래서 볼 때랑 위에서 볼 때랑 되게 다르네요. 강천산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가슴이 뻥 이렇게 뚫리는 것 같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 냈건만 드디어 배를 채울 시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너무 많이 걷고 지금 너무 배고픈데 맛있는 거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매기하고 민물 참게탕 있어요. 참게가. 매기와 참게, 따로 먹는 게 익숙한 이 둘이 만나 일명 참매탕으로 변신하는데요. 맛깔스러운 재료 팍팍 넣어 끓여주면 매운탕의 신흥 강자 참매탕이 완성됩니다. 아, 이렇게 시원하게 탁 트인 공간에서 진수성찬을 맞이했는데요. 진짜 완전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근데 참게랑 매기가 이렇게 합쳐졌으니까 뭔가 더 좋은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고 땀도 흘리고 여름에는 더웠고 그러지만 이것을 먹으면 보양식으로 먹고 나서 뭐 기운도 돋우고 좋고 그러죠. 강천산의 기운을 그대로 잇는 참매탕. 거기에다 사장님의 손맛과 넉넉한 인심까지. 그 맛 한번 확인해볼까요? 먼저 속이 꽉 차있는 부드러운 참게부터 한 입. 그리고 고소하고 오동통한 매기 한 입. 숨은 1등 공신 시래기까지 국물과 함께 슥슥 비벼 먹으면 걷느라 지친 몸에 이만한 보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즐거움이 있는 강천산. 물맑은 계곡과 굽이굽이 이어지는 멋진 풍경. 맛있는 음식이 있는 이곳 강천산에서 올여름 못다한 힐링의 시간 보내보세요.